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오늘 우주항공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접근 방법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좀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 로봇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술주 중심의 어떤 반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올해 말부터 내년 정도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최근에 우주항공에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어떤 출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가시권에 좀 들어온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소송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 어떤 소송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R&D에 관련된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관이 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소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최종 목표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불을 뿜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관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는 부분들을 지금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좀 봐야 할 섹터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으로 가는 하나의 좀 첫걸음을 내딛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예비타당성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적에도 위성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좀 개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뭐 AI라든지 또 뭐 K클라우드 기술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를 좀 빛내는, 특히 이제 4차 산업화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들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 저궤도 위성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궤도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폭 좀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간 사업 같은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 6년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뭐 4,797억 정도 되니까 약 한 5천억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스타링크라든지 원앱, 아마존 같은 이제 주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위성 통신과 관련돼서 지금 성장 가능성을 좀 미리 좀 앞당겨보고 지금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방산과 엮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순수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위성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연합이 된다고 하면, 좀 결합이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이런 좀 안테나 관련된 쪽, 그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나로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 연말부터 조금씩은 모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섹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항공주, 우주항공청 설립 등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일자리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일자리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도 이슈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노동 인구에 대한 부분들에서 1조가량의 예산을 지금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이제 실업률 얘기를 하자 보면은 뭐 명목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상 나타나는 실업률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경제학적으로는 4% 미만의 실업률을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를 들고 한번 지금 대학가나 아니면 이제 거래에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 원인을 살펴보고 나니까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이제 5.3% 정도, 5.2%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졸업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미취업,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한 시간도 근로를 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무려 21만 명이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의 이슈를 더
그렇게 봤을 때 팬데믹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전쟁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물가가 올랐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은 여러 가지 부담들을 느끼다 보니까 채용을 줄이고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 너무 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일이라는 건 힘들 수 있다. 뭐 나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박봉에서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은 그만큼 지금 청년들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기대 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우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스펙이라든가 기업 능력이라든가 혹은 뭐 학원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만큼 어떤 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SNS를 통해서 어떤 뭐 취업 공약들을 살펴보고 나니 아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공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죠. 물론 이렇게 청년 입장만 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MZ세들이 너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 입장도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리오프닝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한참 그러니까 대해고 시기가 있었죠. 이 대해고 시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인력을 뽑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살아남은 사람들 즉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업계 전반적으로 급여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죠. 실제로 2020년에서 21년도로 넘어갈 때 연봉 인상률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뭔가 사업 투자를 하기 전에 벌써 운영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레포트를 보시면은 지난 2021년, 22년, 23년 동안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이 뭐 영업이익 삭감 중에서 뭐 인건비 부담이 컸다. 그래서 뭐 실제로 대량 해고나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회복했다라는 기업들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유가로 시작해서 생활 물가 그리고 급여까지도 모든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사업 확장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내년 최저시급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인상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5%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팬데믹 직후에 1.5%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공격적으로 뭔가 인건비 투자를 하기에는 현재 기업들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왜 뜰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현재 일자리에서는 사실 계절적으로는 비수기였던 3분기가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요. 4분기 가고 내년 1분기까지 시작을 했을 때는 이직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에 과다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용적인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직 구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취업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주로 취업 컨설팅 분야에서 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충분하게 살펴보셔야 될 섹터가 바로 일자리 그리고 취업 섹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월과 1월 이직 시장이 활성화되고 헤드헌팅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직 시장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이제 앞에서 이제 우주항공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뭐 종목, 뭐 캔커와 아이로스페이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과 좀 어느 정도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좀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캔커 아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의 어떤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어떤 최대 실적을 좀 써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연결 기준에서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 680억 정도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 이는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의 90%를 지금 달성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금 계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분기별로 최대 실적을 좀 찍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실적을 향상시킨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수주분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항공, 방산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우주항공 프로젝트와 함께 좀 연관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 상향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객기라든지 화물기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항공이라든지 방산 사업 관련돼서도 지금 록히드 마틴, 지금 보잉 디펜스 같은 미국의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생산량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좀 미국 지사를 할 수 있는 캔코아 USA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드라마틱컬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44% 이상의 매출의 형상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항공뿐만 아니라 방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에서 매출이 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의 어떤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3분기가 지나갔고 4분기 내년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순이익 같은 경우 계속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 구간에 들어서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좀 이제 어떻게 만 원대 초반까지도 지금 저가를 형성한 가운데서 한 20, 30% 정도의 지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저는 좀 저가권에 있다.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노려볼 만한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면 좀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있는 상단인 17,5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일자리 관련주로서 좀 사람인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채용 공고 그리고 이제 뭐 구직 관련된 중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매출을 올렸던 부분들은 사실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직 광고를 올려주는 서비스가 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뭐 NPL,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AI 자소서 그리고 AI 뭐 면접 준비를 하는 컨설팅 사업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업계 1위의 뭐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160만 건이 넘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식의 문구들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워딩 체크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우리가 2022년에 ChatGPT가 처음 ChatGPT3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실제로 많은 미국 법인 기업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ChatGPT가 작성한 뭐 자기소개서를 활용했을 때 채용 가능성이 약 86%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인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데이터와 그리고 더불어서 NPL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매출 부분들이 견인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금리 여파가 단기간에 충격으로 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공격적인 어떤 HR 투자를 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전문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요는 꾸준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사람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뭐 지난 이제 직무별 이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세무 및 재무 같은 경우 18% 그리고 IT가 16% 총무법인이 약 12%.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직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에 비교를 했을 때는 7% 정도.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전년 대비해서 30%가 넘게 성장을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취업 컨설팅 부분입니다.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취업을 중개를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후불제 서비스,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나서 연봉의 일부를 이제 실제로 매출로 잡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경기 동향이 굉장히 많이 악재가 있었고 그만큼 시장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인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부분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재 주가가 사실은 팬데믹 당시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산업 동향이 전반적으로 팬데믹 때보다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취업 시장의 재활성화를 노려보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점 한번 유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목표가는 올해 이제 사실 이제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300원을 제시를 정해드렸습니다. 16,000원을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단기간에서의 어떤 시장의 조정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19,000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인 관심 종목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장기적인 관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